과연 우린 어떤 삶을 살고 싶을까? 그럼 어떤 집을 갖고 싶을까? 어떤 집을 갖고 싶다면 한국의 어디에 살고 싶을까? 그런데 우리는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해? 반면 집에 오면 아, 집이 최고다라고 얘기를 하네? 과연 우리는 머물고 싶은 걸까? 아니면 떠돌고 싶은 걸까? 소개해드릴까요? 이렇게 독립된 침실이 있어서 재밌게 좀 편하게 집처럼 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다음에 여기 저희가 거실. 이게 저희의 거실이에요. 네, 거실 넓은 창문과 조망이 항상 바뀌어요. 맞아요, 저희. 네, 조망권이 애들. 그러신가요? 네. 항상 좀 바뀌고 자리는 거의 이런 자리인 것 같아요. 이쪽이 그 모아 작가가 거의 앉고 제가 여기를 앉고. 영상 작업, 사진 작업, 또 글 쓰는 책 작업도 하고 커플의 소리는 또 음악을 계속 만들 생각이에요. 지금 첫 곡은 링링링이라는 노래가 있고 이후에 저희 밴에서 만들어질 노래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도 기대해 주세요. 네. 그리고 이게 이렇게 내려가요. 그 다음에 이 등받이 두 개하고 또 하나 등받이 하나를 하나 둘 세 개를 놓으면 여기가 이제 누워서 침대처럼 돼요. 그러면 빔 프로젝트를 쏴서 영화를 요 이게 이제 영화관이 돼요. 밴라이프는 나에게 삶이다. 삶이죠. 저희가 여기서 사는 거니까. 여기는 허남훈 감독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준비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고 저희 둘에 있어서는 모터 역할을 해주는 제가 존중하는, 존경하는 허남훈 감독을 소개합니다. 자, 드렸으니까 이제 박건희. 제가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김모아 작가는 화물을 보는 시선이 되게 새로운 작가인 것 같아요. 좀 새롭게 관찰하고 새롭게 해석하는, 그래서 저한테는 가장 애정하는 분입니다. 바다 안으로, 바다 한번 걸을까요? 바닷가? 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 자, 이제 새로운 세상. 자. 진짜 좋다.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진짜 즐길 줄 아는 것 같아. 맞아. 재밌는 것들도 많이 하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서피비치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아, 서산목장에서. 목장에서 한 건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는 충남 서산에 와 있습니다. 한번 하시죠. 걸어오면서. 아, 부끄러워. 안녕하세요. 커플의 소리 김모아입니다. 오늘은 양양에 있는 서피비치에 나와 있는데요. 휴가를 못 떠나셨거나 고민하고 계신 분들, 올여름 양양으로 와보세요. 출발! 이렇게 해야지. 잘했어요. 괜찮나요? 내 삶인데, 내 건데 왜 기준을 남한테 두고 있다라는 게 참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내가 어떤 걸 갖고 싶은지,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고, 내가 무엇을 해서 성취감을 얻고 싶은지를 깊이 알아가면 알수록 다른 사람을 부러워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기준의 척도가 이제 우리한테 왔으니까. 지금 저희 둘이 굉장히 전... 유스. 네, 네. 전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더 값지게 행하자. 하여튼 실천하는 것. 그거에서 우리가 용기 내는 것이 많은 분들에게 영감을 주는 것 같다라고 믿고 있고,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용기 내지 못하는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자기가 정말로 그걸 원하는지 물어보세요. 자기가 간절하게 원하고 그걸 하고 싶다고 하면 어떤 상황이 오고 내가 무슨 여건이 되지 않고 시간이 없다고 해도 그걸 분명히 할 거예요. 정말로 내가 원하는 건지 깊이 오래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게 결정이 되었다, 난 정말 하고 싶더라고 하면 실천하고 도전하고 용기 내어도 괜찮다.